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지도자 패스 리더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재밌어요. 지도자 모델링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봐봐요. 요거를 하나, 파일 열기를 해서 자, 얼굴만 일단 딸게요. 얼굴 따고 효과도 좀 닮았단 말이야. 그리고 M자 탈모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내려와야 되나? 그리고 수염을 없앨 겁니다. 또 밝은 색으로 해. 아, 내가 왜 이러냐면, 예, 실제 인물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굴이, 되게 5, 60대 한국에 있는 많은 아저씨들 얼굴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 얼굴을, 우병, 마오쩌둥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무명 6 그래픽스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닮았죠. 아, 근데 머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머리가 같으면 일단 비슷하거든, 인상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야인시대 조병원을 닮았다 이게 아니라 실제 인물에 가깝게 모델링이 짜여져 있다. 뭐 예를 들어 간디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실제 인물 간디 닮았습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애니메이션풍으로 대포물회가 많이 된 거를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도쿠아 같은 경우는 초상화도 그렇고 되게 현실적인 목소리는 좀 마음에 안 드네. 호조가 목소리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넌 골룸 武士は戦わんがために生き、勝たんため戦う者なり。わしは今より強くなれると思うが、長い忍耐が今の世を作ったのだ。 적당히 아저씨 같으면서 적당히 위험 있는 목소리긴 하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래픽스 인원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스 담당 팀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여러분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그래픽스 아 미안해 그래픽스 아니야. 특정 부서의 인원이 추가되거나 바뀌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쩔 때 바뀝니까? 프로젝트 새로 추가할 때 바뀌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프로젝트가 3월까지 있는 리더패스가 있어. 리더패스용으로 사람을 뽑나? 그러니까 이게 출시가 6개월 간격으로 6개월? 6개월이냐? 한 5개월 간격 아니냐? 그지? 5개월 간격으로 여러 번 내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원을 새로 뽑는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명 쪽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무조건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프로젝트 뭐가 있겠어? 문명 7 말고는 없겠지. 그러면 그 문명 7에 들어갈 어떤 그래픽스 스타일인지 대충 우리가 이걸 봄을 통해서 미안해요. 이런 걸 보면서 좀 알 수 있겠죠.
좀 중요한 시사점 같아요. 문명 7과 문명 6 사이의 분기점이 리더 패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에야스 외에는 누구냐? 나데르샤 나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대충 느낌이 오죠? 근데 나데르샤는 문명 6 기존 그래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눈 처리한 거 보면 딱 좋아. 눈이 많이 다르죠. 강조되는 부분도 다르고요. 근데 동일한 거 있으면 코는 존나 큼. 아니 무명 코블라이제이션이야? 코명이야 코명. 어쨌든 오늘은 도쿠가와를 플레이 할 거고요. 도쿠가와의 성능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막판 체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조 도키무네가 갖고 있는 성지 극장과 주둔지 반값을 줄 수 있는 능력과 대비를 해서 상당히 독특해요. 일단 내부 교육로에서 문화하고 과학을 주기 때문에 상업 중심지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캠퍼스를 짓는 효과처럼. 근데 그러네, 문화하고 과학 골드면 내부 교육으로는 못 얻는 산출이니까 결국 내부 교육만 하라는 건데, 상업 중심지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상업 중심지를 많이 짓는다는 건 에도 시대의 그런 발달한 상업, 일본 열도 내부에서 상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에도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배웠을 때, 에도를 많이 배운 건 아니죠, 상업의 발달과 군사기술의 너무 오래됐어, 제도의 발달이 있었나? 금세사회 특징 나온가? 모르겠네요. 지금 조선사는 많이 배웠는데 에도사는 하나도 배우질 않아가지고 사실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일본의 수도에서 여수타일 이내에 있는 도시는 충성심 100%라 뭐 이런 거는 이제 에도를 중심으로 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볼만 하죠. 뭐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세국 정책 때문에 이제 국제 교육로에서는 관광이 마이너스 붙는 페널티가 생겼지만 나중에 국내 특수지구, 그러니까 일종의 건물들이죠. 그 건물들을 통해서는 추가의 광고를 얻는 일종의 현대 일본의 관광대국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린 부분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 특성 같고요, 사무라이 같고요, 전자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호조도키분에는 성지를 짓고 극장가를 짓고 문화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군사 플레이, 무슨지도 짓고 그리고 사무라이를 특징으로 전쟁으로 확장을 크게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도쿠가 같은 경우는 극장가나 아니면은 성지보다는 상업 중심지를 좀 더 많이 지어가지고 교육로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로 하나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야, 장건이 외부 교육로 골드 3 때문에 엄청 좋은 건데 얘는 내부 교육로에서 플러스 2니까. 근데 또 장건 같은 애들은 교육로 숫자 추가해주는 거 빼고는 그렇게 쓸모가 없겠네요. 애매하네. 그래도 메이지 유신 덕분에 수지구 인접 보너스들이 다 높아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탄탄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성지극장과 주둔지 반값이 정확히는 지을 때 100% 생산력 추가, 그게 엄청 사기여가지고 과연 이 막번 체제가 호조도키문의 신성한 바람 특성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더 좋은 특성이라고 평가할만 할까요? 잘 모르겠어. 네,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초반부터 교육로로 과학하고 문화 얻는 거는 진짜 크거든요. 골드는 보너스.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안가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문화 있네요. 초반에 문화 있으면은 교육로를 빨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시당도 있네요. 네, 좋은 스타트입니다. 여기 4캠이죠. 패스 캠퍼스 나쁘지 않아요. 재미는 있어 보입니다. 가봐도.
어? 오시우카 만나고요. 수정찰 바로 갑니다. 브리셀 캠퍼스 건설 해달라고 하네요. 아깝게도 미를 얻게 사절은 어떻습니까? 어 이거 좀 그런데 이거 오바 아닌가? 어쩔 수 없지. 거기는 자제합시다. 최선일 때 돈 아낄게요. 보통이라면은 종교관을 한 턴이라도 빨리 열기 위해서 돈을 썼을 텐데 오늘은 돈은 아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명의 분수 밟아서 체력 회복 보너스 받아주고요. 어떤 사람도 개척자 바로 갑니다. 해안 스타트라서 주거 부족해가지고 개척자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네, 내부 교역을 빠르게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척자로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륜이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가면 되겠다. 페르시아 만나고 어? 한 대 때려서 등급을 받고요. 인저징. 오케이 외국명 뚫었고요. 그게 무역에 그리고 상인을 뽑고 어 여기 캠퍼스 이나 굉장히 좋네. 국가 노동력 뚫고요. 글을 쓰는 것 안 와. 안 비킬래? 왜 길막질이야 뒤질라고. 사절 하나. 멕시코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얘를 방어태세 해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해야겠다. 큰일 나겠다. 어? 라파누이 토마의 톱누나가 맞네요? 아 이거 좀 어렵네. 공격관을 뭘 가지? 생산력 5 보고 바다의 신? 그래요 생산력 중요하니까. 네.
아, 그치. 전문 특수지구. 야, 이거 되게 좋네. 특수지구 당이네. 그네. 생각해보니 그걸 생각을 못했네. 특수지구 지으면 지어서 과학하고 문화 늘어난다는 거잖아. 야, 이거 엄청 좋은데 특성이? 야, 호주 도키문의 특성은 씹어먹는 수준인데 거의? 바다의 신 가길 잘했다. 네가 구멍 속에 있다는 것. 그거 막혔냐 설마? 쟤 왜 미쳐서 공개 비난 막았냐고? 땅이 가깝거든. 와! 이게 말이 돼? 육지 생활이 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황금기 갈 수 있으려나? 아, 이거 생명수라서 체력이 하는 거. 무엔조다로. 무엔조다로는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점성술에 쓰지. 과거 어디야? 나라면 먹겠는데? 아, 아주 괜찮아요. 아이고, 못 먹었네. 생각이 못 가겠네, 잘못하면. 전 제가 나중에. 오, 나이스. 네, 사실 못 가도 딱히 상관은 없어. 얘가 황금기 관련한 특성이 있는 건가. 그냥 나 혼자서 4명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별을 보고. 장인 좀. 무인조다로 가져올 수 있겠는데? 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문명 5 일본 음악입니다. 지역의 숲을 어떤 집 안 왔네? 좋네. 테스트 항만 지어주고요. 황금기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다. 그래, 구석에서 세국정 체크하는데 황금기를 찍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또 뭐야? 만약 튼튼한. 아니 씨바? 이걸 돌아서 여기까지 도시를 피네? 뭐야, 화산이냐? 아, 파사르가데 전곡하고 싶은데. 사무라이? 방법밖에 없나? 아, 이거 저 영령어 저거는 지금 몇 개는 돼 있고 몇 개는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방송할 때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뭐 많이 명령어를 도배하지. 응? 얘는 풍성도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때때로 정치는 바로 고정관에 들어. 아, 근데 문화 과학이 좀 높다. 그래도 해봐도. 마블. 아이, 긴장 귀찮네. 요셉. 시인들이 아 체력이 20씩 회복되면은 할만하지 않나? 전사가 죽으면 안돼. 청동기술 유레카랑
유선지 파괴했을 때 얻는 유레카랑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시오. 당신은 인내하는 칼날이 급소를 찌른다는 것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시인들이 일지. 누구 같으네? 와, 로마 지금 사기치네. 킹하네, 로마. 뭐냐? 뭐는? 가가 아니냐? 앞이 어허 미안합니다. 아싸! 짜게 적자 나이스. 이거는 군대를 사는 게 맞겠다. 나는 아 어마어마하네 저거. 어? 파티아를 먹네. 그러게 어쩌다 히파티아를 먹냐? 전사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무조건 살려야 돼요, 저거. 운명 몇 시간 해야지 고인물 되냐고? 한 2, 3천 시간? 당신은 조촐한 시절에도 물어보시지.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안 씁니다. 신나이도.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아, 이거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시오. 당신은 인내하는 칼날이 급소를 찌른다는 것을 잘 아는 분. 아, 공산주의 가야 되나 민주주의보다도. 그러게? 내부교육 놓으면 무조건 공산주의인데 틀리냐? 아, 귤 찍으면 살겠다, 그지? 귤까지만 뽀개볼까?
나는 공중. 역사는 거. 로엔조다로 가져오고 싶은데. 흔들려나? 이거는 그냥 부재를 뚫어야겠죠? 내가 철 없냐? 아, 아직 철기를 안 뚫었구나. 용로 이어주네? 조! 조! 안장 위에서 여가를 위해 무난하게 사시. 풀어 산업 단지 댐. 이거 도쿄가 낫냐 센다이가 낫냐? 센다이가 훨씬 잘 클 것 같긴 해. 특수지구요. 근데 특수지구는 분명 6의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서 모르겠어요.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예 도심지 전문 특수지구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들어가야 돼. 잉카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황금기 가능하냐? 방어는 아니 벌써 제독이 생겼어. 엘레오노로 만났고요. 사무라이 뽑으면은 점수는 그냥 되겠네요. 아 근데 나 기념비성 황금기를 빼기가 좀 싫다. 불가능한 자석. 일본 여행 갔을 때 이 노래 계속 들었어. 저도 오래나. 아 근데 씨발 왜 하필 여기야? 터져야 되는데. 아. 아 좀 꼽네. 와 잉카가 진짜 엄청 좋아할 땅이네. 에이, 안돼 오클랜드. 나는 배를. 아 오클랜드한테 왜 그러세요? 오클랜드 터지겠는데? 오클랜드한테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는 각 청사 여기다 짓지 말고 여기다 짓을까?
아, 근데 범용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자.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언덕 하나가 아까운데.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바다 건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시여, 당신은 인내하는 칼날이 급소를 찌른다는 것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파괴적인 전쟁이 조각들을 무너뜨리고 야, 이거 정구지 이거 뚫어야 되지 않냐? 아, 고민이네. 지금 당장 상업 좀 한다고 돈밖에 없는데. 일본할 때 이게 특수지구 우선순위가 계속 달라져가지고 고민이 되긴 하네요. 일단 특수지구 어렵네요. 정부지구를 일찍 지어야 되나? 정부지구 딱히 일찍 안 지어도 되긴 한데. 아, 근데 레이나가 당신은 조촐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청동을 버리고 철을 활용하여 칼과 말로 통치하십시오. 하늘은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며. 아, 모로코 져서 너무 아쉽더라. 결국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인가? 위대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시여, 당신은 인내하는 칼날이 급소를 찌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도
왕복하려면 나 주둔이도 필요한데. 그냥 오클랜드는 건드려줬으면 좋겠네요. 마음으로 참. 오클랜드를 왜 건드려 이 자식아. 정부직으로 일찍 지는 게 낫겠죠. 강 이름 이쁘지 않아요? 아 아닌데. 아 빌더비 그게 아닌데. 강 생긴 거 이쁘지 않아요? 저는 참 이름이 이쁘게 느껴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네. 그러니까 터지고 설계도 좀 치밀하게 해야 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도 그래도 병로에서 송골드 상당히 잘 나오니까 그건 좋다. 게임 편하네. 강 이름 이쁘다 이뻐. 아 이런 장면이 나와줘야 재밌는 거지. 아 사람들이 다들 너무 인색해. 재밌는 장면을 위해서 내가 어? 어떻게 해야지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한 건데. 형 고맙소. 별로 이렇게 가야 되나? 공간제 뚫어주고요. 수학 없이 할 민주주의에서는 이길 수 있으려나? 군대는 사주고요. 공모제 공고행정 찍어주고 여기서 병로를 추가해준 게 좋겠지. 해적도도 챙겨주고 한 사람에게 공학. 공학이야 뭐 목표 정도에만 꽂아준. 아, 내가 장군을 먹을 수 있나? 되지 않을까 싶어. 네, 이제 기념비성 황금기 찍어주고요. 중세시대 들어갑니다.
뭐야, 오클랜드가 왜 아직도 살아있어? 멕시코시티까지 무난하게 정복할 수 있으면 레이나 센다이에 넣어줄까? 아! 잠깐만 고민 중. 레이나? 레이나 넣는 거 맞냐? 오케이. 야 이거 알 것 같아. 노쿠가 플레이에 핵심은 마그누스다. 내부교육수니까, 그지? 그걸 생각을 못했네. 당신은 돌로 만든 위대한 도시도 세웠고 태초의 제국들의 흥망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곧 성의 높이 치솟은 첨탑들 아래에서 당신의 용맹한 기사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 백성의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어린 제자가 검의 사용을 익히듯 당신도 성장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시여, 당신은 인내하는 칼날이 급소를 찌른다는 것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국내외의 강탈자에게서 신중하게 조국을... 장군이 없어서 제대로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부하려면은 결국 장군이 필요한데. 도시는 여기까지 쭉 뛰면 될 것 같고. 아이 미친 뭐야 이거. 가톨릭 들어 비리시탄. 우린 모두 요즘 짱나네요. 풀이요? 아니요. 교풀에 유리한 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교육로라서. 모든 것은
와, 얘 문화가 왜 이렇게 높냐? 인구도 어느 정도 높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겠다. 아, 주는지 못 보셨네 이거. 댐 지으면 되겠다, 그지? 교육의 목적. 죽진 않네 다행히. 좋은 해군을 잡았다. 군사 지시. 33633. 그렇네 이거. 과연 질산이? 과학이 싸움에 아이
그러냐. 아, 근데 물고기 진짜 많다. 사무라이도 사무라이인데 스키티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나?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예 지나갈 수가 없네. 네, 오클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화 시에는 대학교? 대학교 지을만 하겠네. 차이도 한번 주기만 하겠다. 좋진 않아. 클랜드가 확실히 좋긴 좋아. 야, 도시 필 때 진짜 많다, 근데. 해안가 중심으로 쭉 뛰면 되겠는데? 저는 전 세계
스텝이 나오네. 문화까지 생각하면은 아, 일단 이게 맞겠다. 3인점이 나오니까. 승리비나 일단 때리고요. 아, 내가 중세 장군을 먹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있어. 상인에게 속이 그렇지, 인연 물류 이걸 찍어주면 아, 장군 못 먹을 것 같아. 아씨 좋았네. 차라리 여기가 낫겠다. 인접은 계속 높아질 거 아니야. 먹기? 암흑길을 간다고. 암흑기는 좀 그런데
아이 미친 플랜 터졌어 결국. 게임 꼬인 것 같은데. 트렌드 터지면 나의 원대한 이상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오클랜드 터진 거? 여기까지 가서 저거 할 수 있나? 안지를 어떻게 해? 그렇게 뭔데? 아... 장도 실패했어? 야, 누구 너가 찬성하냐? 프라이누스? 걸어볼만 하지 않나? 군사가 너무 없단 말이지. 또는 해볼만하다. 당신은 돌로 만든 위대한 도시도 세웠고. 이게 왜 또? 태초의 조군의 도시 에도는 여자들이 없었다면 성장하지. 당신은 곧 성의 높이 치솟은 아래에서 에도로 가는 길. 당신의 용맹한 기사들과 함께 개인 사통의 19세기 일본 생생이제. 이곳에서 당신 백성의 역사가 기록될 재밌네? 것입니다. 어린 제자가 에도 막고 플레이하고 있는데 에도 관련한 기사가 떠가지고 이 세상에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너 관심을 사서 와, 근데 키르스 누나 뭐냐? 과했네. 군사력으로 안 될 텐데. 그것도 생산은 확실히 높다. 못 나빠. 안개수 도적 길들을 마마네 민족. 벌써 민족주의를 찍는단 말이야.
24. 여기 운하 지어주고. 기로시. 화약이 전쟁. 아무끼로시라. 여기 뭘 지어야 되냐? 외교에는 두 가지. 암기 러시 달려봅시다. 하나의 방법이겠지. 이 거기 말이에요. 최고의 인류가 고생. 어렵단 말이야.
먹고 나는 저 도시만 먹으면 되는 건가? 잘 들어봐. 전술이란 야 근대 시대 거의 다 와서 사무라이 쓰는 거 좀 어이가 털리긴 하.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검들고 설치. 현대 문명 와 미친 왜 이렇게 쎄. 군사자만 합의까지 했는데도 세배 안 되네. 모든 교육론은 센다이로 모인다. 후라이는
쉽게 죽지 않는다. 와우 씨 뭐야 이거 맞을 때 설마 죽냐? 죽었습니다. 로도스에는 태양 저 도시 뚫는데 하루 엔정이 걸린다. 찾았다. 이제 고립 들어간다. 와, 석궁병이 왜 한 방에 죽어? 우리는 도와주세요, 친구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화약 사용해
어? 아, 네, 아이작 뉴턴. 괜찮은 미인들 다 버리네. 이기는 자. 아니 얘를 뭐 왜 못 미는 거야? 로마는? 네, 퀵딜. 퀵딜은 모두가 맞습니다. 공주교회 대해서 인류에 대한 이거 빨리 산업화로 가야 됩니다. 안 돼! 아, 씨발 진짜. 5분간 휴식.